마음 걱정하지 마요. 내가 바로 뒤따라갈 테니까. 알았어요! 비세요! 아저씨, 그 외부 음식 반입 안 돼요? 아, 예.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. 입주 가까이 와봐요. 걱정하지 마요. 다 잘 될 거예요. 저, 옷 불편하죠? 내가 얼른 집에 가서 옷 갖고 올게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. 하나도 안 불편해요. 가지 마요. 감기 들어요. 약속해요. 내가 빛의 속도로 갔다 올게요. 빨리 와요. 보통이는요? 파티에 보통 씨 데리고 간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. 내가 데리고 왔어요. 너무 가고 싶어 해서. 그래서요? 이번 일 사장님 잘못 아닌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? 왜 보통 씨는 늘 사장님 옆에서 다치고 마음 아프고 울게 되는 걸까요? 서 팀장, 이젠 안 됩니다. 보통 씨, 내가 지킬 거니까. 죄송해요. 나 때문에 오빠 곤란해졌죠. 오빠가 걔랑 잘 돼야 우리 사업도 잘 되는 건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. 아니야, 잘했어. 잘하긴요. 죄송해요. 오빠 내 걱정은 하지 마요. 나 그냥 감옥에서 몇 년 살다 오면 돼요. 야, 시집도 안 간 애가 그런 말 할 일이니? 그리고 몇 대 쳐도 감옥 안 가. 아니에요. 내가 감옥에를 가야 귀지기집의 화도 풀릴 거고 오빠한테 괜히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요. 네가 그걸 왜 신경 써? 죄송해요. 김보통,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여기서 내가 꺼내줄 거야. 보통 씨, 내가 지킬 거니까. 김보통, 넌 내가 지켜. 내가. 저요. 처음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. 꼭 들어주셔야 돼요. 사람 좀 구해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연락드릴게요. 걔 어떡할 거야?